쌀포대를 들고 달려야 하는 체력을 측정하는 입사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유정을 닮은 고달픈 취준생 기로솔이 있습니다. 지금은 취업 보기에 시달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에게도 꿈이 있던 시절이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는 육상선수였고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운동이 비록 육상은 접었지만 그때 키워온 체력으로 면접을 1등으로 통과.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할 줄이야. 열정, 집념, 체력 최강인 오솔이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지 않냐? 없지. 그래서 좋았어. 보통의 남자라서. 뭔 소리래? 보편적이어서 좋았다고. 아 물론 이 세계관에선 김윤정의 외모가 평범녀 취급을 받고 이 선배님의 외모는 보편적입니다. 아무튼 이 평범한 선배를 짝사랑하는 오솔에게 선배는 계속 플러팅을 걸어왔고 오솔은 대학생활 내내 선배의 어장 속에 살았죠. 수업에 집중 안 할래 꼬맹아? 가상한 데다가 배려심 넘치고 그렇다고 너무 티내지도 않고 모른 척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라 좋았어. 그런 사람이 날 봐줘서 그래서 좋았다고. 지랄 똥 싸고 있네. 에휴. 그런 선배의 어장에도 갇힌지 모르고 살던 오솔은 아이씨. 허리 부상을 입은 아버지 대신 일을 나온 어느 날 어이가 없네. 아 죄송합니다. 거기 잠깐만. 니네 내가 청소한 난 사람으로도 안 보여?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가장 보이기 싫은 모습을 도지 선배? 딱 걸립니다. 혹시 오솔이니? 그때 눈에 띈 게 바로 오솔이 맞지? 그렇게 말타를 쓰고 정신없이 도심 하복판을 질주하던 도중 하필이면 이 깔끔해 보이는 남자. 저 지금 뭐야? 차에 쓰레기를 부어버리게 되는데.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니 근데 또 하필이면 이 남자는 중증 결벽증 환자였죠. 아씨,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저기요, 저 뺑소니를 치시겠다. 딱 기다려. 저기요, 아 지금 남의 차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말도 없이 도망가면 됩니까? 지금 나랑 장난쳐요? 아니 어떤 인간이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장난질이야. 가면 안 벗어요? 선배에게 들킬까 말도 못하는 오솔은 이 사람이 진짜 결국 말머리를 뺏기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였어? 기러설. 아니 사고를 낸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 죄송합니다. 연락 주세요. 사연 가득해 보이는 오솔을 차마 잡을 수 없었고.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할게요. 여자였어? 수많은 사람과 짝사랑남 앞에서 대망신을 당한 오솔은 원치 않게 유명인이 되죠. 그래? 안 쉬워? 뭐가 재밌다고 웃어? 니들도 당장 안 쉬워! 청소회사를 운영하는 결벽증 걸린 재력가와 더러움을 달고 사는 해맑은 여자의 청소 로맨스. 미치겠다.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시작합니다. 다음날 창피함을 이겨내고 합의 장소에 나온 오솔. 일주일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은 저 무릎 나온 바지, 전날 흘린 김치 국물, 점심은 싸구려 돈가스에 사흘은 감지 않은 저 머리까지. 이 남자 장선 결과는 대척점에 있는 모습이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세니타이저. 신경 쓰지 마세요. 천연 성분이라 이제 무해하니까. 이 어이없는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는데 깔끔한 성격답게 한 번 쓴 수건은 바로 버리고 식기에 작은 흠집이 남아있어도 바로 식사 중단. 이런 깔끔쟁이 성격에 유일하게 버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는데 어때 금자씨? 이 정도면 괜찮지? 바로 오래된 로봇 청소기. 선결은 자신의 깔끔함을 특기로 내세워 스페셜한 청소업체 청소의 요정을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깔끔해도 너무 깔끔했고 유명한 아나운서와의 소개팅에서도 어김없이 발동되는 청결 레이더. 이만하면 자기 관리는 잘 된 것 같고. 저기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좀 너무 큰데요? 제가 나중에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청결의 문턱을 넘지 못해 소개팅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어이가 없네. 선결의 이런 예민함을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고. 야 장성결! 너 내가 그 자리 얼마나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줄 알아?
너도 괜찮다며. 아나운서라서 자기 관리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도 좋다며.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청소기 금자 씨는 방 탈출을 시도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문은 왜 열어놓고. 금자 씨? 나는 장이다. 그런데 하필 도망간 금자 씨를 발견한 게 직접적이다. 오솔이었죠. 고장났나? 이거 완전 새 것 같은데? 이건 귀한 줄도 모르고 아주 배가 불렀어 불렀어. 뒤늦게 선결이 따라 나서지만. 저기요! 저기! 잠깐만 잠깐! 아, 이 근처에서 요만 요 말을 섞기엔 너무나 불결한 상태였던 오솔의 세균 방벽. 네? 아 따라와! 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얼마 뒤 CCTV를 확인해 보는데 금자 씨를 가져간 사람이 말머리임을 알게 됩니다. 말머리? 제가 원래 도리와 예의는 아는 사람인데 어젠 말 못할 사정이 좀. 하지만 선결의 차에 쓰레기를 부은 대가는 350만 원? 계좌가 편해요? 뭐 아니면 현금? 아, 제 정신적 치료비는 뺀 겁니다. 그날 그 쓰레기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데. 아, 저 혹시 이거 좀 디스카운트 같은 건 안 될까요? 다음 달 아니 이번 달 말까지만 말미를 좀 주세요. 그쪽 이런 거 본 적 있죠? 나야. 금자 씨? 어 이거? 아 이거 그쪽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짱한 걸 누가 버립니까 그걸? 아니 분명 이거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는데? 됐고 그쪽이 가지고 있으면 돌려주시죠. 그 사람 시켜가지고 돈 받아오라 뭐 이런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아니 돈을 받아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솔의 동생 오돌이 도현이. 금자 씨를 찾습니까? 누구시죠? 물건을 찾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동명구청 뒤 탈춤 노래방 앞으로 오시죠. 사례금 잊지 말고! 여보세요? 금자 씨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 이거 내 동생 거는. 이거 찾으시는 물건은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 이거 대신 여기 이 사례금만큼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 야! 주실래? 야 5만 원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 아. 뭐 하려고 했냐고! 아 누나 잠깐만 이거 좀 풀고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때 도진 선배 축하 모임? 아 야 미쳤냐? 쪽팔려서 못 간다. 어? 안 간다고 했다? 라고 해놓곤 풀세팅 준비 완료. 말머리 쓰레기 뺑소니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옆자리 사수까지 성공. 그런데 맞다. 너네 말머리 동영상이라고 봤어? 봤어 봤어. 아니 허튼 소리 말고 빨리 마셔. 우리 마시려고 만났잖아 그치? 베프 지연의 임기응변 덕분에 무사히 넘어가는데 이 심상치 않은 짝사랑 선배 도진이 음흉한 미소로 개수작을 부립니다. 아 선배 바람 좀 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아프셔서 대신 일 나간 거라고. 그게 다른 애들 같으면 싫다고 안 했을 일인데 참 착해 길어서. 머리에 손기름 발라주는 거야? 왜 이렇게 쓰다듬어. 하지만 선배의 플러팅 공격은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도진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내일 우리 회사 앞으로 올래? 점심 사줄게. 데이트 신청까지 이어가죠. 이건 진짜 고백각이라고 느낀 오솔. 친구와 함께 선물도 고르고. 어때? 도발적인 선물. 너 이거 안 하면 바로 호텔 카드키 들고 올라가는 거다. 아 미쳤어. 마술을 딱 내밀고 수줍게 말하는 거야. 오빠 오늘부터 우리 1일인 거죠? 이렇게 한껏 부푼 마음을 품고 선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모델들이 펑크를 내가지고. 아, 결국 호텔 가게 아니라 갈비 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1일은 개뿔. 결국 선물은 주지도 못했지만 오늘 힘들었지 미안 덕분에 살았어. 선배의 톡 한 번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선배. 역시 나한테 너밖에 없다. 잘 자. 잘 자요 선배도. 오후에 만나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선결에게 청소기를 주기로 하는데 아 지금요? 갑자기 또 만나자는 도진. 아 오래 기다렸죠? 시작까지 다 됐어요. 빨리 올라가요. 아 잠깐만요. 무슨 시작? 만사 다 제치고 빨리. 달려왔건만 아니, 잠깐만. 또 일을 시킵니다. 오솔아 설명은 이따가 할게. 끝나고 보자.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전 정말 못하겠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에? 우연히 미팅 왔던 선결이 모두 목격하게 되죠. 선배 도진 씨 뭐야.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일해. 어이가 없네. 유튜브 스타라고 페이드 더 쳐준다고 했구나. 일단 우리 방송부터 끝내고. 이러려고 나 불렀던 거예요? 유튜브 10만 건이나 찍은 사람이라 모델로 쓰면 좋겠구나. 그래서 밥 사준다고 불러놓고 정신없이 일 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선배? 오해야, 오소라.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사정도 딱하고. 아, 막말로 청소보단 이게 낫잖아. 몸도 편하고 회의도 뭐. 이 자식. 선배는 알고 있었죠. 내가 선배 오랫동안 좋아한 거. 고마워요. 이제라도 정신 들게 해줘서 고마워요. 겨우 선배 같은 사람 좋아하는데 3년이 너무 아깝지만 여기서 끝나서 참 다행이네요. 이로설. 그렇게 지독하게 끝난 오솔의 첫사랑. 이건 찾으시던 물건이에요. 이건 프리비는 조만간 마련한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기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 나도 사랑해. 더러운 건 못 참는 선결은 쓰레기를 소독해 버립니다. 아, 이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안에 아주 더러운 세균이 있었어. 한편 실연의 아픔에 취한 오솔은 아빠의 구멍난 팬티를 발견하고. 10년치 구멍난 팬티만 입는 아빠도 배지도 않고. 그 순간 청소기가 봐! 쇼핑백 안에 선물용 팬티를 넣어놓은 게 떠오르고. 처음 본 순간부터 고백하고 싶었어요. 오빠, 오늘부터 우리 1일? 아, 돌아와! 미안, 나 아무것도 못 봤다. 분명 손에 뭐가 있었는데. 야, 기로다! 너, 아, 너 일로 와. 아,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한 거야, 진짜 누나. 당장 봐서. 어? 오솔은 담배가 아니라 팬티를 본 것이었는데. 이게 뭐야, 네가 이걸 왜 입고. 아, 아니야. 코끼리 팬티로 오돌이 바꿔놓은 것이었죠. 이걸 왜 네가 입고 있어! 아니야. 야, 너 팬티를 입어! 이렇게 말머리 오솔에게 코끼리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는데. 저 혹시 상자 열어보시진 않으셨... 저 안목을 조금 높이셔야겠습니다. 취향이 끝다우니 남자한테 뒤통수 나갔죠. 뭐라고요? 아니, 어, 진짜 웃긴다. 나야. 그래서 수리비는 언제 줄 겁니까? 아니, 그건 제가 이번 달 말까지라고 부탁드렸는데. 내 물건 찾아준 보답으로 그나마 여기도 나온 거니까 더 이상 서로 귀찮게 굴지 말죠.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변호사 통해서 깔끔하게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빚을 갚을 길이 열리는데. 서류 전형 합격 문자. 아, 줄게요. 그까지 350. 아니지, 그 서류금 제하고 250. 아, 뭐 끼케야 한 달 월급. 그것보다 조금 더 드는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소송 좋아하네. 아니, 겨우 서류 합격한 거 가지고 너무 도발하는데. 뭐 이제 겨우 1차 이제 서류 합격한 거 가지고 호들갑. 어머, 아저씨, 요즘 같은 세상 1차 합격하기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솔직히 서류 합격한 거면 반 된 거나 마찬가지. 불안할 정도로 김치국을 너무 마시고 막상 시험장에 가니 3개 국어는 기본에 10점까지 탑재된 괴물들이 너무나 많았고. 기로솔 씨? 네. 특기가 달리기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선수로 활동했습니다. 됐다, 준비한 답변이다. 네, 육상은 모든 운동의 근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를 잘 하려면 기초 체력은 물론 순발력과 지구력까지 겸비해야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오는 기습 질문에. 그럼 말 나온 김에 순발력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 영어 면접 준비해왔죠? 아, 네. 아, 그럼 뭐 자기소개 같은 뻔한 거 말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육상 선수 시절 에피소드 재미난 거 하나 들려줘봐요. 저참이 무너지는 오솔의 열정. 하이. 이렇게 면접을 대차게 말아먹고. 그러니까 너도 눈만 낮추면 돼. 다음에는 순발력이란 단어 절대 쓰지 말고. 응? 눈을 낮추고 찾아간 곳엔. 어, 좋아 좋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 어? 빌런이 대기 중이었고. 커피는 잘 타지? 네. 그 스타킹 말이야. 살구색 이 옷이나 보네. 그 이후로도 고르는 족족. 이렇게 다이아몬드 등급만 되는 어? 내 연봉이? 피라미드. 내 것이다. 우리도 나이가 없니? 하이. 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야. 보이스피싱 범죄 속으로 해.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었죠. 아, 삼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 시각 오소리만큼이나 아버지에게도 힘든 시간이 닥쳐오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원비 20만 원에 학자금 대출 450만 원, 수리비 350만 원까지 하면 아, 뭐가 이렇게 많냐. 홀로 술을 마시는 아버지를 보고 오소는 다시 한번 취업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죠.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성결에게도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데 소독 다 했는데 좀 불편하시면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병은 아직 못 고쳤구나. 아버지 오셨어요? 선결을 병자 취급하는 선결의 할아버지. 나 군대 있을 땐 흙구덩이 속에서도 다 같이 뒤엉켜 자고 사우디에선 모래바람에 밥도 비벼먹고 그랬어. 그래도 지금 그 쌩쌩하다. 만나자마자 또 왜들 이러실까. 그러지 말고 우리 식사해요 우리. 참 근데 선결아, 금자가 누구니? 왜 전에 집에서 금잔지 뭔지 찾는다고 난리 쳤었잖아. 누군데? 사람이야? 죽은 사람 이름 아무데나 붙이지 마라. 재수 없어진다. 금자가 누군데 대체? 어? 저 키워주신 분이요. 어머니 대신. 바쁜 엄마 대신 선결은 유모의 손에서 자랐고 그런 유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선물이 로봇 청소기였죠. 그 아줌마 이름이 금자였어. 선결이 가족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할 뿐이었고. 그래서 말인데 에이지로 불러서 일을 좀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저 일별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도 배워야지 평생 그 일만 할 거니? 에이지그룹 후계자가 뭐 너 말고 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흠결 있는 놈한테 내 회사 못 맡긴다. 아니, 맡길 생각 없다. 아버지! 말이 좋아 결벽증이지 그런 게 다 정신병이야, 정신병. 정신상태가 썩어 빠졌으니까 생기는 병이라고. 더러운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여기 할아버지 집도 세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선결에게 결벽증이 생긴 이유도 모두 할아버지 때문이었고. 이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다니라고 했나 안 했나? 회장님께서 도련님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럴 때 엄마 역할을 대신해준 게 금자씨였죠. 아쉽지만 기로솔씨는 우리 회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세상 사람들 다 목에 걸고 다니는 저 사원증이 왜 이렇게 걸기가 힘든지 지문해하던 오솔은 굽까지 빠집니다. 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때 비슷한 기분의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350만. 미안한데요. 나 다음 주까지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취업하면 그쪽 돈부터 갚아주려고 했는데. 나 바보 같죠?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들어가야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였거든요? 하들 알죠? 나 진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진짜 잘 뛰었는데. 근데 요즘은 자꾸 넘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 넘어지네. 내가 또 그쪽 귀한 시간 뺏어버렸네. 미안해요.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힌 구두를 신지 않고 가는데. 아니 저기. 아, 안 더.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쳤네. 그쪽도. 선결의 아픔을 알아봐주는 오솔. 저기. 아프겠다. 선결은 결국 슬리퍼를 구해주는데. 이거라도 신고 가요. 그대로 길바닥에서 뻗어서 기억을 잃은 오솔. 어디요? 신발의 주인도 잊어버립니다. 이거 그쪽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뒤늦게 어제의 만행이 떠오릅니다. 다쳤네. 그쪽도. 35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리나케 알바라도 하기 시작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아직도 잔뜩 남은 채무. 급한 나머지 아빠 찬스를 쓰려 하지만. 아빠 혹시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는 돈 있나? 부당 해고로 인해 1인 시위를 하는 아빠의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배부른 선택만 하고 있다는 걸 느낀 오솔은 끝내 마지막 업체에 면접을 넣게 되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체력 테스트를 보는 회사였죠. 누님! 아니 누님이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아, 전영식! 설마... 아니 누님도 여기 청소회사에 체력 테스트 받으러 오신 겁니까? 야! 너! 나는 그냥 뭐 여기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요 한 바퀴 그냥 몸풀로 나왔다가 행사나 보네. 네. 44번 기로솔 씨.
네. 네. 동생의 태권도 선배에게 딱 걸립니다. 누님 차는 것 같아요. 씨, 내 차례지? 다행히 선수 출신인 오솔에게 체력 테스트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신기록을 세우며 스무스하게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이번에 함께하게 된 신입 직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350 대표? 말물? 왜요? 뭐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아, 아무것도 안 돼. 심사숙고해서 뽑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인성검사도 하고. 물론이죠. 아, 오솔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고.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한순간의 선결을 웃음거리로 만든 오솔. 입사하자마자 대표의 심기를 건드린 오솔은 완전 찍히게 되고, 청소기기는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오솔도 선결에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역시 닭발은 화끈한 불닭발이야. 아, 너네 대표 진짜 멋있던데. 야, 완전 더럽게 깔끔다는 정신이상자가 따로 없더만. 뭐? 정신이상자? 아, 제가 심하다고요? 내가 평생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알 길이 없고. 머리? 하루 이틀 못 감을 수도 있지. 어? 머리 하루 못 감는 사람보다 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시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어, 그것도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아니, 그거를 팔로 왜 문질러요, 문지르기를. 신발이나 깨끗하면 몰라. 야, 심하다 말다. 어, 세상 아주 지 혼자 깔끔하지. 유별나.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두 사람. 대표에게 찍히긴 했어도 칩보는 성공적이었고 덕분에 아빠는 오솔 자랑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죠. 어? 우리 큰딸 오솔이 취직했다고? 아이고 참나. 아니, 취직한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주나주들이야 그래. 그러고 보니까 영식이 형 늘고 했다 그랬는데 뭐라더라. 그 청소의 요정인가. 아, 무슨 청소회사라 그랬는데. 청소회사? 응. 아니, 젊은 애가 왜 그런 데 들어갔대냐. 부모 걱정하게. 아유. 아유, 청소회사가 어때서. 아빠도 그런 일 하면서 말이 좀 그러네. 아, 내가 해봤으니 하는 소리지. 여름엔 더워 뒤져, 겨울엔 추워 뒤져. 맨날 쓰레기랑 씨름해봐라. 그게 어디 보통 일인가. 그래도 거긴 딴 데보다 돈도 훨씬 많이 준다는데. 젊은 사람도 많고. 나도 방학 때 거기 가서 알바나 할까? 작은 회사라든지. 네 누나처럼 응?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고생을 덜 하는 거야. 개뿔도 모르는 게. 나는 내 자식이 그런 데서 일하는 꼴 죽어도 못 본다. 아버지의 강렬한 반대로 인해 당분간은 비밀로 하지만 그래. 청소일이라는 건 아버지 말씀대로 뒤질 듯한 난이도였고. 체력 테스트 같은 건 왜 하나 했더니만 전날부터 그냥 아주 사람을 잡는구나. 그럴수록 사무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는데. 쿠션 마셔갑니다. 그때 저기 좀 비켜주시겠어요, 아주머니? 세야, 누구 보고 아주머니 청소하면 다 아주머니가. 괜찮아요? 뭐 하고 섰어요? 저기 커피 안 닦고. 네? 자기가 뭐라도 된 마냥 갑질을 하는 직원. 네. 아직 구석에 커피 남았잖아요. 좀 제대로 좀 닦으세요. 여기도요. 저기 그렇게 가로막고 서있지 말고 좀 비켜봐요. 아줌마 때문에 여기 다 얼룩지잖아요. 뭐? 아줌마? 지금 나보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아줌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굴 보고 아줌마를. 진짜 어이없다. 회사 청소하는 주제에 꼴 같지 않은 자존심. 결국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렸고. 지금 뭐라 그랬냐? 회사 청소하는 주제에? 그때 영원 씨. 아니, 저 아줌마. 직원들 동선에 불편함 없이 청소하라고 담당자가 말 안 해줬습니까? 네? 왜 우리 직원들 일하는 데서 소란이냐고요. 아니, 사이다 참교육 같은 건 이 혹독한 사회의 막내는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좀 미숙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자존심 다 버리고 사과를 해야만 했죠. 요거트.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때. 아줌마, 자기가 버린 건 자기가 치워야죠, 아줌마. 채권자일 땐 싫지만 내 편일 땐 한없이 든든한 선결의 등장. 어디 가십니까, 아줌마? 치우라니까. 아니, 여기 아줌마 말고 또 다른 아줌마가 있습니까? 어머, 완전 어이없어.
내가 어딜 가서 아줌마예요. 이영은 씨.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는 우리가 계약한 청소국이 아니네요. 여기까지는 서비스. 마무리는 본인이 하시죠. 직접 깔끔하게. 첫 실습이라고 계약금이 받게 할 거지 할 필요 없습니다. 불합리한 일에 무조건 사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 자존심을 굽히고 남에게 허리를 숙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내 식구는 나만 혼낼 수 있는 든든한 성결 덕에 모솔은 다시 자존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러셨죠, 아줌마? 참, 이 걸레는 제가 특별히 빌려드릴게요. 다 쓰고 나서 비품실에 가져다 놓으세요. 아줌마, 알았죠? 이렇게 신입 사원들은 첫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신입들을 위한 환영회가 열립니다. 여기 완전 깔끔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오솔이 선결의 옆으로 가자. 아, 기로솔 씨, 제가 왼손잡이라서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다른 자리로. 아, 기로솔 씨, 내가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무릎이 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자리로. 대놓고 겸상하기 싫은 티를 내며 오솔을 끝자리로 보내버립니다. 정세 요정, 화이팅! 화이팅! 오솔양이 밝아서 멤버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보기 좋네요.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죠? 라고 하기엔 오솔의 모습이 하나하나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복식에 과음까지 해버린 오솔은 또 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때 쓸 때 잘해, 새끼야. 아이씨, 뭐야? 뭡니까? 혼자 있어 뭐해요? 다른 사람들은? 대표님! 제대로 마시까버린 오솔은 어떻게 미쳤나봐. 결국 혼자 날뛰다가 쓰러지고 이 부끄럽고 세균이 많아 보이는 오솔을 버리고 가려는데 어김없이 나타나는 양치기들. 그 손 놓지? 선견은 오솔을 구해주긴 하는데 오솔과의 접촉이 어지간히 싫은 모양이었고 비닐로 튜닝된 차에서 제대로 뻗은 오솔은 뭐라고? 안 좋아요. 안 돼! 아, 털을 죽여버릴 거야! 어? 다행히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내죠. 이게 무슨... 그런데 오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장 선배. 메시지 못 봤니? 한참 기다렸는데. 어이가 없네. 누구시죠? 아니 누구는 뭔 상관이야. 직장 상사입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그만 들어가시죠. 오솔아 가자. 이거 안 나? 싫다고! 그렇게 시작되는 오솔 줄다리기. 아! 기로솔 씨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둘의 힘싸움이 한참 이어질 때 누나! 다행히 떡볶이를 사오는 오돌의 등장. 얼른 데리고 가시죠. 이거 약속하시겠지만 이거 차비라고 생각해서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 넣은 건 짙은 향이 풍겨오는 순대내장. 감사합니다. 다음날 성결아, 너 추자자 계속 찾고 있지? 양 회장님이 너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모셔왔어. 고맙지만 사양하죠. 엄마의 호의를 대놓고 거절하는데 하필이면 이 안 좋은 타이밍에 사과를 하러 올라온 오솔. 너 세상 일이 다 그렇다? 뭐든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다 도움 받아가면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껏 다 혼자 세웠는데 이까진 일은 왜 혼자서 못하냐고요. 너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지금껏 혼자 내버려 둬놓고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껏 혼자 둔 게 미안해서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잘못됐어? 보고 싶다 필요하다 할 때는 곁에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요? 미안하니까 그런다 왜! 결국 가장 보이기 싫은 모습을 오솔은 모두 보게 되고 감사함도 미안함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녀석은 또 오솔을 불러내고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생겼니? 어제 그 사람이야? 너 데려다 준? 이제라도 알았으면 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레기에게 깔끔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형님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나누는데 아까 낮에 하필 타이밍 됐습니다. 저기 잠깐만, 낮에 뵌 분 대표님 어머님이세요? 갑자기 발동되는 오솔의 오지랖. 옆에 있을 땐 몰라요. 늘 거기 있을 것만 같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대체? 어머님이 대표님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죠. 다음날 다시 청소 일을 하던 찰나 하필 선배가 이 앞을 지나가고
일한다는 것이 청소회사였니?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인데 진짜. 작지만 건실한 회사라더니. 그럼 그 직장 상사라는 사람도 같이 청소하다 만났니? 도지는 오소를 비웃기 시작하고. 아 역시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건가?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선배가 그렇게 함부로 비웃을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 대표라는 사람이 너랑 사귈 일은 없을 거고 그럼 애인 행세라도 부탁했니? 그날 내 연락받고 그랬던 거야? 자가 심하게 비대한 도진은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라고요? 이게 누가 너 같은 일을. 그때 선결이 우연히 앞을 지나가고 오솔은 용기를 내봅니다. 애인 맞아요 그 사람. 뭐요? 이런 일이나 한다고 사람 무시하는 선배와는 다르게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야. 뭡니까 기로솔 씨? 여기 제 남자친구. 말했죠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고. 미친 겁니까 기로솔 씨? 도와주세요. 남자친구랑 사이가요. 계속되는 도진의 돌발에 결국. 죄송해요. 딱 한 번만 빌릴게요. 아니 뭘. 주베룸을 시전합니다. 기스키스로 도진에게 참교육을 먹이지만 선결은 키스 공격에 그만 고장나버립니다. 키스했다고 정신 차린 곳은 병원이었고. 쓰러졌다고요? 제가? 네. 선결에게 있어서 타인의 입술은 세균 그 자체였고. 응? 직접 병원까지 찾아와. 당신이 왜 또 여기? 키스 사건을 사과하는 오솔. 저 혹시 그 평소에 무슨 지병이라도. 지병?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 설마 저요? 나가요. 더 이상은 기로솔 씨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불쾌하고 불결하니까. 예? 키스했다고 불결한 소리까지 듣자 오솔은 열이 오르는데. 뭐 불결이야? 아니 그까지 키스? 똑똑히 들으세요. 기로솔 씨는 청소 후에 씻지도 않아가지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내 입술을 훔쳤습니다. 그 말인즉슨 피부에 붙어있던 황색 포도 상구균, 뉴모니아균, 대장균, 인플루엔자균, 살모넬라균이 나한테 넘어올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넌 세균 덩어리다라는 연설을 펼칩니다. 내가 쇼크로 인한 혼절이기에 망정이지. 아니 무슨 내가 세균 덩어리도 아니고. 어? 세균 덩어리? 맞네. 맞아 세균 덩어리 맞네. 이참에 이름도 바꾸는 게 어때요? 기로솔이 아니라 길오물 좋네. 길오물. 결국 강제 개명까지 시켜주며 평생의 치욕을 남겨준 선결. 그렇게 심하게 말하긴 했지만 왜 자꾸 그 입술의 감촉이 떠오르지? 뭐하는 짓이야? 기로물 감히 내 입술. 기로물 부상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편 아직도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오솔의 아버지.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사님. 이사님 아이고 깨졌네.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써 모르는 척해왔지만 이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이제 그만해 아빠. 딸내미 대학 나와 취직했지. 오돌이 운동으로 상 받아오지. 뭐가 걱정이라 그러시고. 너 좋아하는 운동도 계속 못 시키고. 아빠 미안. 또 그 소리. 운동은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집에 운동하는 사람은 오돌이 하나면 됐어. 그렇게 이제는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기로 결심하는 오솔. 한편 선결에겐 키스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오솔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오솔의 더러운 모습도 오드는 어째서인지 사랑스러워 보이고. 입 주변에 그 빵부 쓰러기. 떼서 먹고 싶고 빵을 막 그냥 막 더 사주고 싶고. 상사 병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솔의 모든 행동과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죠. 이대로 유지만 하면 더할 나위 없어 보였으나 바로 선을 시계 넘어버리죠.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한 선결은 사과라는 걸 하러 가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왜? 지금 울어? 오솔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네. 오솔의 자리에 한가득 있는 기름종이를 발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파란 종이는 뭡니까? 아 피지 페이퍼라고. 깔끔한 선결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용도. 피지? 개기름의 직방이거든요. 개기름 아시죠? 여기 하면. 야잔. 응? 그때 갑자기 부는 바람으로 인해 오. 개기름 이식에 성공합니다.
기로설. 무슨 짓 한 거야 기로설. 오솔의 더러움은 하루 만에 상사병을 치료할 것 같았죠. 대표님 미국에 계실 때 진료해 주셨다던 포우 박사님이요. 그 제자분이 지금 한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을 대표님께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마침 뭔가 94년생으로 보이는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고. 잠깐, 내가 94야 그럼? 저, 누구세요? 혹시 여기 최하인 군이라고 살고 있습니까? 아, 그 옥탑방 백수? 그 사람 이름 최하인이에요? 옥탑방 변태 백수라 불리던 남자는 사실 초엘리트 신경과 박사였고.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최군은 오래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는 환자입니다. 신경정신... 아! 우와, 어쩐지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더니. 그 시각 권비서는 선결에게 치료를 권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으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결이 치료해야 하는 병명은 결벽증이 아닌 상사병이었고. 대표님! 아! 결국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단 걸 느끼곤 권비서가 준 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한편 평소에 더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온 집안을 탈탈 털기 시작하는 오솔. 우리 누나 오늘 그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그날? 오늘이 애들 엄마 기일이거든. 오솔이 녀석 이날만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청소도 하고 화장도 하고. 제 엄마한테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하는 것 같아서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출근했을 뿐인데 엄청난 아름다움이 뿜뿜 뿜어져 나옵니다. 아니 제가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걸그룹 다 발라버리는 외모거든요. 그 모습을 본 선결은 심장이 마구나됩니다. 우사물을! 의상 꼬리 그게 뭡니까? 꼬리요? 촌스럽네요. 일들 합시다. 일. 아주 강한 입덕 부정기에 시달리는 선결. 어케어 스트레스 디스오더. 다시 말해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PTSD와 비슷한 상태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데 해리성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하죠. 정성결 씨 눈앞에 나타난다는 그 여자분의 모습이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괴롭힌다고 하셨죠. 결벽증적 강박 환자에게 원치 않는 스킨십이란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런 증상들이 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4주 이내 증상이 사라지거나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외라면. 아이, 내가 왜 숨는 거야? 안녕하세요, 청소 요정입니다. 예. 한편 오늘 신입들이 맡은 임무는 귀한 아이들이라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피규어는 이게 단가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급 피규어를 세척하는 일이었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분들께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청소의 요정들은 진땀을 빼는데 그라인 거기서 잡으시면 안 되는데 머리 쪽이 좀 덜 떨린 것 같은데 여기 통에 세세한 물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제가 가져올게요. 그때 함께 피규어 정리를 하던 고객은 물 끓는 소리에 황급히 달려가고 꽤나 비싸 보이는 녀석이 그대로 낙하. 슈퍼히어로 랜딩. 중앙동 재개발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트라우마를 건드린 듯한 뉴스에 몸이 그대로 굳는 오솔. 오솔아, 왜 서서 뭐해? 왜 줘? 아,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그 순간 안돼! 고객의 피규어 때문에 오솔은 다리를 다치는 중. 고객은 오해를 하고 눈이 돌아버립니다. 안 돼! 죄송합니다. 아! 이게 돌았나, 씨. 이거 나, 이거 안 나? 그깟게 뭐라고 사람이 차이, 씨. 이거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어떻게든 보상해드릴게요. 보상? 이게 당신 월급으로도 못 사는 거야. 아니,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결국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잘릴 위기에 처하는데 연애난답시고 헛바람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연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또 뭡니까? 끝나고 소개팅이라도 가는 겁니까? 아니면 괜찮은 고객 있으면 어떻게 또 한번 들이대 보시려고요? 대표님, 무슨 말을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일을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내 사무실,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엄마의 일에 모진 소리만 듣고 나가는 오솔. 엄마의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난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나 오늘 진짜 안 올라 그랬는데 이렇게 엄마의 봉안당에 꽃을 놓으려는데 누군가 먼저 다녀갔습니다. 꽃과 함께 놓인 요구르트. 그 사람의 정체는 위층 백수 최군이었죠.
최근과 오솔이 엄마는 무슨 인연이 있던 걸까요? 그날 밤 오솔과 최근은 집 앞에서 마주하게 되고. 진짜 누구지? 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엄청 예뻐 보이네. 그쪽이야말로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네. 정말요? 나 멋있어요? 최근은 어째서인지 요구르트를 한가득 사왔고. 내가 변비가 심해가지고. 어머님 기일이라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아 진짜. 마실래요? 여기 있네요. 아. 근데 이건 그냥 요구르트가 아니에요. 위로예요. 어릴 때 나 울 때마다 엄마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씩 꺼내줬거든요. 엄마 기일 때마다 꼬박꼬박 요구르트를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6년째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게 뭐라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 기일이었다네. 건비사를 통해서 오솔이 오늘 꾸민 이유에 대해 듣게 되고. 기오솔 씨. 또 사과하러 오는 선결. 하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변상 어떻게 할 겁니까? 기오솔 씨 돈도 없을 텐데. 또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이게 얼만데요? 대체 얼마길래? 570만 원이요. 아니잖아. 네? 그거 그 정도 안 해. 내일 회사나 늦지 않게 나와요. 네? 낮엔 내가 심했습니다.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드디어 모든 걸 내려놓고 사과를 한 선결. 그리고는 피규어 배상까지 선결이 마무리하죠. 확인 끝났으면 이제 보여주시죠. 되게 CCTV가 있던데요. 이제 자본의 힘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기로솔 씨 발목 부상 진단서가 나왔나요? 아주 심각해 보이던데. 네.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으로 법무팀에서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아이고. 고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사과는 내가 아니라 우리 직원한테 직접 하는 걸로. 덕분에 오솔은 사과도 받고 명예도 회복합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 아니 무슨 용서까지. 오솔양 수고가 많아요. 다리는 좀 괜찮아요? 아 다리요? 아, 괜찮아요. 제가 워낙 건강 체질이라.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몸에 손도 못 대던 선결은 오솔을 구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죠. 다만 한 가지 예외라면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한의학적으로 실려병이라고 하죠. Love sickness. 즉 성사병입니다. 장성결 씨의 증상이 실려병적 증상이라면 지금 앓고 있는 강박증 치료에 효과적일 수도 있겠군요. 오히려 병으로 병을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더럽고 땀에 찌든 이 여자를 아는 내가 왜 괜찮은 걸까요? 선결의 호전 소식에 엄마도 놀라고. 오솔인지 그 뭐 너구린지 그 우리 성결이가 뭘 아나? 바로 오솔을 불러냅니다. 대표님 어머님? 어머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기 전에는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보고 나니까 걱정이 그냥 싹 가셨어. 좀 예민해서 앞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서 무슨 생각? 젊은 남녀 이래 부모들이 의뢰하는 그 생각.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치. 아우 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네. 아니 우리 성결이가 누굴 잡고 만지고 했다는 게 내가 너무 놀라워서 혹시나 했는데 당치도 않지. 아가씨랑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된다. 아니 뭐 이렇게 안심을 해? 기분 나쁘게. 아니 근데 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알아요? 이 꼬맹이 좀 보게. 우리 성결이랑 앞으로 다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표님이 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분? 붙잡았던 여자애가 누군지 궁금했다. 왜? 별것도 아닌 여자애인데 굳이 엄마는 안 되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빴다면 미안해요. 하긴 없었어. 아침부터 혼을 쏙 빼놓고 간 선결의 엄마. 다음날 오솔은 감사의 표시로 사고를 끓이고. 저기 대표님. 오솔을 보자 또 고장나버리는 선결.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진 겁니다. 입덕 부정기에 심하게 걸린 선결은 아니야 안 빠졌어. 또 무례를 심하게 범하고. 미안해요. 내가 대표님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알고 있겠지만 대표님 결벽증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니요 저 대표님 좋아해요. 하필 엿들어도 또 이상한 부분만 엿듣고. 첫 만남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선결.
오솔의 좋아한다는 말에 선결은 또 고장이 나는데. 저 대표님 좋아해요. 그때 나다 이 X야. 그 이게 사골국인데요 몸에 좋다고 해서. 이거 제가 직접 끓인 거거든요. 잡뼈 말고 한우로 그 그렇게 어색한 전달을 마치고 가려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정신 나간 속도의 급발진을 보여줍니다. 에? 저도 그 사골국 좋아합니다. 어색한 나머지 오솔을 집에 들이게 되고 어차피 가고 나면 소독이랑 다시 다 해야 되니까 편하게 앉아 있어요. 아 유난스러워 보입니까? 아니요. 사실 처음엔 대표님 보고 되게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표님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전 아르바이트하면서 씻는 것도 다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리 감을 시간에 10분 더 눈 붙이고. 저랑은 다르겠지만 대표님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대표님은 그 머리 내리신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시네요. 위생이 확인된 음식이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는 선결이지만 잘 먹겠습니다. 오솔이 만든 사골국은 술술 들어갑니다. 내리는 게 좀 더 나은가? 한편 오늘의 의뢰는 작은 평수여서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데 수상한 분위기의 남자가 오솔을 맞이합니다. 누구? 아 안녕하세요. 청소요정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제가 지금 좀 나가봐야 해서. 그럼 편하게 일 보고 오세요. 제가 청소 끝나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아... 어지럽혀진 방 안에 여자의 속옷들이 있습니다. 시범 아파트 가정집이라 혼자서도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고요. 상월동 시범 아파트라고요? 우리 블랙리스트 고객 명단 나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서울시 일동구 상월동 시범 아파트. 우려대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집이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오솔은 청소에 몰두하는데 뭐야 그 순간 어?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집주인. 선견은 바로 오솔에게 향하고 유솔씨! 아이 누구야? 누군데 자꾸 문을 두드리... 대표님! 괜찮습니까? 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때려요 왜! 대표님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아세요? 유솔씨 손 한번만 줘볼래요? 손이요? 제가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게 살면서 거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만져봅니다. 저 확인 끝나셨으면 전 이제 가볼... 못 가. 드디어 오솔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럼 이거 썸인가? 대표가 나 좋아하는 거야? 한편 오솔이 방문했던 집의 고객은 정말 잡혀가게 됩니다. 다음날 성결은 처음 경험해본 일들에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길오솔씨 저 어제는 그때 나이스 캐치를 뺏기고 오빠 보시니? 응? 아주 질투심이 샘솟기 시작하는 선결. 대표 안녕하세요. 길오솔씨 예? 짐은 제발 적당히 들고 나르라고요. 아 그렇게 오버하니까 다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또 서투른 감정 표현만 쏟아내고 근데 대표님은 뭐야 하루 종일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오솔은 선결의 태도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되는데 동네 주민답게 딱 마주치는 두 사람.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선결은 또 가족들과 한바탕 하고 온 상황이었고 미안한데 내가 이런 얘기할 기분이 아니라서. 결국 자리를 피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해요? 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겁니까? 사귀자는 말이라도 기대했습니까? 뭐라고요? 미안하지만 난 연애할 생각 없습니다. 결국 붙잡고 물어본 진심에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과연 선결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절대 사랑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 극과 극 남녀의 이야기.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였습니다.